망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많죠. 그래서 그 터주님하고 약속은 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대구 최명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선생님. 네.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유튜브를 촬영하려고 뭐가 이렇게 인기가 많나 하고 막 둘러봤거든요. 네. 근데 도깨비터라는 걸 봤어요. 네. 도깨비터에서 뭐 사업이 번창을 한다. 네. 눈두르시고 아니면 도깨비터에 가면 뭐 프로토 망할 수도 있다. 네. 라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터가 이렇게 장사나 사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네. 그게 이제 터가 이제 대체적으로 볼 때 어떤 터에 어떤 이제 그 분이 앉아 있느냐, 도깨비 터도 되고 용터, 자라터 이런 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보면 이거는 제 신도분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점을 했었어요. 반점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 터에서 장사를 하면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나니까 거기에서 밖에 나가면은 다치고 또 돌아와도 불안하고 그게 반복이 계속 일주일에서 보름까지 되다 보니까 이 몸 한 구석에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희 집에 이제 점을 보러 오게 됐는데 보니까 거기는 도깨비터에다가 구렁이터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수도 쪽으로 배관에 손을 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손을 대는 게 있어서 거기 터신에서 노해서 그렇고 동토가 났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만 그분들은 이 가게를 팔고 이사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로는 부적으로 이렇게 처방을 하면 모든 게 소멸이 된다. 그래서 한번 믿고 해보세요 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3일이 지나서 거기에서 이제 부적으로 처방을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 이분들이 이제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안 나고 그 터에서 지금까지도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또 이분하고는 알은 지가 한 15년 정도 됐어요. 자기가 이제 장사도 하면서 다른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평수는 한 8, 90평이 돼요. 되는데 거기는 도깨비터예요. 도깨비터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틀을 이렇게 빌어주러 가게 됐는데 그 터의 터신님이, 도깨비 터주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어준다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 터를 빌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장사하시는 그 사장님이 그러면은 내가 그 언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접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3년 가까이 거진 집을 한 두 채 정도 살 정도로 벌어줬거든요. 벌어줬는데 그 약속을 처음에는 지켰어요. 지키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리게 됐고 또 안 오던 손님까지 많이 오고 단체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약속을 안 지키고 나니까 터주의 도깨비 터주님이 노해가지고 그 이후로 손님이 오다가도 끊기고 오다가도 끊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분들이 생각을 하고 중간에 또 뭐 터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때가 늦더라고요. 그래서 도깨비 터에는 정말 잘 다루면은 돈과 부귀를 주는 그런 터고 또 약속을 예를 들어서 안 지킬 경우에 노했을 경우에는 도깨비 터주님이 망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많죠. 그래서 그 터주님하고 약속은 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터가 장사에, 그러니까 장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터에 수맥이 굉장히 많이 흐른다든가 그러면은 나쁜 기운이 돌기 때문에 오던 손님도 안 오게 돼 있고 그래서 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수맥이 또 열십자로 흐르는 데는 거기에는 장사가 좀 안 된다고 보셔야 되죠. 그리고 일반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터에 이제 가시게 되면 저희들 같은 그 무속인 집이나 가서 자문을 구하시고 물어보시고 가시면은 들어가시더라도 큰 애로점이 없겠죠. 그리고 그 도깨비터에는 막걸리 그리고 이제 메밀묵 팥죽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잘 봐달라는 뜻으로 한 번씩 올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기억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옛날에 도깨비만 하나 동화 같은 거 보면, 네. 귀신이 팥죽을 싫어한다고 들었었거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메밀묵이랑 메밀 같은 건 좋아하고, 네. 팥죽은 싫어한다고 봤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팥죽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알은 넣지 말고요, 동그란 거. 알은 넣지 말고, 그냥 팥에다가, 찹쌀을 넣던가, 그렇게 맵쌀을 넣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면은 굉장히 좋아하셔요. 네. 아까, 네. 터, 이제 그 얘기해 주실 때, 네. 도깨비 터에 구렁이 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터가, 네.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세 개도 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제 터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실하고 그런데, 구렁이 터에는요, 잘 받는 게 있어요. 흰 죽이라든가, 또, 돼지는 안 받아요. 상극이에요. 그래서 돼지는 올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터주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음식, 거기에서 이제 재수가 많이 주어지니까 그런 걸 잘 알고 하시면 좋죠. 선생님. 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터를 이제 구렁이 터, 도깨비터 얘기해 주셨는데, 네. 터의 종류는 뭐뭐가 있어요? 터에는 구렁이 터도 있고요. 자라터, 소코리터, 말터, 많아요. 용터도 있고요. 지금 다섯 가지 정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도깨비터, 용터, 구렁이터, 네. 자라터, 소쿠리터, 말터. 예, 예, 예. 여섯 가지 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 여섯 가지 다 포함되진 않죠. 거기서 뭐 세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터도 있고요. 네. 소쿠리터만 딱 있는 터도 있고, 네. 다 틀립니다. 터주마저. 네. 이 터에, 네. 터마다 특성이 좀 있나요? 특성은 있죠. 소코리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돈을 이렇게 무진장 모을 수 있는 좋은 기운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터라든가 그런 터에는 돈이 들어오더라도 들쑥날쑥하고 뭐 장사를 하게 되면 장사가 또 좀 되다가 주춤하다가 좀 그런 건 있어요. 그 말터는 뭘 해야 돼요? 말터 같은 데는 좀 그게 달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영업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배달 자영업.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자라터. 자라터는 이제 그쪽으로는 먹는 음식, 네, 그런 게 잘 받고요. 이제 용터가 그런다. 용터와 구렁이 터는 그게 뭐 크게 가리실 건 없어요. 네. 선생님, 저희가 일반적인, 네. 사람이 살고 있는 터는 어떤 터예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터에도 구렁이 터가 있고, 그거는 터마다 좀 다 틀려요. 그러면 집은 예를 들어서 번지를 대면은 거기는 무슨 터다, 무슨 터다고 이제 할아버지가 일러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맞는 음식을 이렇게 올리는 게 좋고, 또 이제 일반 분들은 그런 거를 화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는 좀 답답한 건 있겠죠. 그리고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영업도 하시다가 다른 업종으로도 바꾸시는 분도 많고, 또 이사를 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럴 때는 틀을 좀 잘 알아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같은
보살님들 찾아가셔가지고 자문을 가시고 가시면 더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